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때 동네의 밥상을 책임졌던 오래된 정미소가 미소가 절로 나오는 갤러리로, 한때 우리나라 산업 일꾼들이 일군 화학약품 공장이 예술가들의 보금자리로, 버려졌던 폐공장이 예술을 만나 새롭게 숨을 쉽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도심과 가깝고 농촌의 분위기인데 그 가운데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갤러리일까요? 화실일까요? 카페일까요? 딱 떨어지게 정돈된 겉모습과 달리 안으로 들어가니 아늑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곳곳에 있는 그림들이 있는 걸 보니 화실 같기도 하고 갤러리 같기도 한데요. 와, 일단 들어왔을 때 느낌이 굉장히 네. 새롭습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여기를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작가 이상한입니다. 이상한 작가님? 네네네. 저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갤러리입니다. 지난해 밀밭 위에서 온실 작품을 전시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작품을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죠. 선물 하나 갖다 놓는 무한한 에너지를 주고 무한한 풍경에 대한 기회. 야, 이때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작업실까지 멋들어질 줄이야. 구석구석 살펴볼수록 더 정감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일반 갤러리와는 좀 다르거든요. 네. 이전에 어떤 공간이었어요? 아, 이전에는 그 정미소로, 은평 정미소라는 이름으로 한 4, 50년 정도 쓰다가, 그 전에 이제 그 쓰다가 이제 고물상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한 2년 정도 방치가 돼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공간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죠.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색채를 넣고 예술 작품을 넣고 갤러리를 만들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혼자서 이제 미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부분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제법 걸렸어요. 한 3개월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왜 보통은 더 다듬어져서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데 금이 갔으면 금이 간 대로, 네. 그리고 좀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그대로 살려놓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흔적들이 생기는데 그 흔적들이 남았을 때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낡은 것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남겼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좀 숨겼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나의 손길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부분 생기는 것 같아요. 수명이 다했다 싶었던 건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치고 나니 이만한 작업실이 어디에도 없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 작품 활동을 하실 때도 이 공간이 엄청 장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정미소여서 뭐 예를 들면 작품의 질이 높았었다던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았다, 어떤 게 좀 있었어요? 아, 제가 이제 그 이제 평면 작업은 물감을 뿌리거나 부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물감이 뭐 쌓여지거나 아니면 뭐 뿌려지거나 했을 때 어떤 제 행위에, 제가 하는 행위에 구속받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이 공간에서는 진짜 큰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미소에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의 갤러리로 탈바꿈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탈바꿈 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공간이 재생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전에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던 공간을 어떤 생동감 있게 제가 쓰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이제 재생이 된 것이고, 그 재생된 공간에 이제 미술가의 이제 손이 닿으면서 아, 대중들한테도 아, 저렇게 미술을 하면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떠난 자리를 자신만의 색으로 채워나가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거기에 새로운 문화를 더딥히기도 합니다. 문이 열린다. 짜자잔. 우와,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일단 옆쪽에 와,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래피티. 그리고 저기는 그림도 그리고 계시고 식사도 하고 계시고 차도 한잔하고 계시고. 어머,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플레이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에선 그림을 그리고 전시하는 건 물론 예술적 영감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일단 문이 커서 깜짝 놀랐고 네. 그리고 안에 공간을 둘러보는데 천장부터 벽면, 소품 하나 너무너무너무 특별했어요. 옛날 화학약품 공장을 개조해서 이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만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울산은 산업 도시지만 그 울산 지역민들이 살아온 그런 삶을 사라지게 하기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들로 이제 네, 곳곳을 남겨놨습니다. 사라진 사람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라진 건물도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공간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진을 딱 찍으면 표가 나요. 윗 공간은 그 전에 그 흔적들, 그리고 밑에는 새롭게 꿈을 꾸고 있는 예술의 흔적들. 위에 올라오니까 한눈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화가가 아니더라도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데요. 근데 진짜 왜 네. 그림에는 정말 소질이 없어요. 정말 표현을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다양하게 기초부터 배워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화실에서 취미 미술로 원데이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하루에 한 작품인 아크릴화를 배워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잠자고 있던 예술혼을 한번 불태워보겠습니다. 일단 이 공간에 대한 느낌, 그림으로 표현해라. 영감이었어요. 오케이. 오늘도 거침없이 연필을 휘두르는 언지 씨. 과연 그녀의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바로 여기 모여있는 겁니다. 예술의 별이 떴다. 어떻습니까? 감동해가지고 지금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일단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시네요. 왜냐면 이런 터치들, 달필이라고 갈라진 터치와 이 어두운 하늘과 그 와중에 중심에 별을 그려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미술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말만 더 많이 할 텐데 괜찮습니까? 그건 조금 네. 예술적 영감은 역시 한끗 다른 시선에서 오나 봅니다.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달달한 시간도 보낼 수 있다면 한번 가보시는 거 주저할 이유가 없겠죠. 진짜 이 문을 사이에 두고 과거의 현재를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고 또 공간의 새로운 탈바꿈 가까이서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이 문 하나를 두고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월 속에 제 역할을 다한 정미소와 공장은 이제 또 다른 내일을 그리는 공간으로 멋지게 채워져 갑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가득한 고양이 두 마리. 그 중에서도 하얀 털이 매력인 참깨. 춘천에 신복을 참깨밭에서 구조돼 갖고 와서 참깨. 혼자서도 잘 노는 발랄한 리카. 우리 리카는 저런 파프리카 밭에서 와서 리카고. 이 고양이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게 눈 인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연한 기회로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길고양이들의 엄마가 된 고선민 씨. 이제 길 아이들의 생명을 함께 이제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목표고. 고양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구선민 씨를 만나봅니다. 귀여운 고양이들을 만나러 간 곳, 춘천시 동면입니다. 고양이보다 먼저 구선민 씨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반려견 꽁이. 형제인 몽이와 함께 15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 살았는데요. 최근 몽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심장병은 한 7년 정도 앓았고 작년 말에 급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이 와갖고 병원을 다니면서 뭐 입원도 하고 뭐 수혈도 받고 그러다 이제 아프다가 가갖고 제가 마음이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위로해준 녀석들 참깨와 리카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발랄하게 노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얌전한 듯 조용히 있다가도 엉뚱한 행동으로 웃음을 주는 참깨. 식기세척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막고 있기도 하고 스파이더맨이라도 된 듯 방충망에 올라가 있는 참깨. 주방 이곳저곳을 뒤지며 간식까지 챙겨 먹는 엉뚱발랄 귀여운 사고뭉치인데요. 하지만 처음 만날 땐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얘가 이제 눈이 여기가 고름 찬 상태로 싹 다 붙어 있어서 그 신랑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얘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해? 그랬더니 영상 통화로 뭐 보여주고 난리가 났는데 애가 눈이 이렇게 붙어서 실명된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해, 데리고 와 이래갖고 이제 집에 왔어요. 안약 놓고 하니까 금세 좋아져서 2층에서 혹시 몰라갖고 이제 저희 강아지들이랑 분리해놓고서 저랑 매일 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예쁘게 잘 컸네요. 그렇게 시작된 고양이와의 인연. 그때부터 유기동물 구조와 임시보호 등 고양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카도 구조를 하고 잠시 임시보호를 하다가 가족이 됐습니다. 임보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얘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얘는 오늘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난리가 났었죠, 신랑이랑. 그래서 리카야, 너가 살아나기만 하면 엄마가 키우겠다. 원래는 임시 보호였으니까. 그랬는데 오후 되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멀쩡하니까 데려가라고. 아마도 가족이 될 인연이었나 봅니다. 참깨와 리카와 함께 살면서 구선민 씨의 삶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고양이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보이지 않던 길고양이들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직업도 바뀌었습니다. 취미로 배웠던 도자기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넣기 시작한 건데요. 밥그릇, 물그릇마다 고양이들의 얼굴을 그린 단 하나의 소중한 핸드메이드 작품. 사진을 보고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집사들의 마음과 사연이 녹아있는 특별 주문 제작 작품입니다. 베이비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 어렸을 때 우리가 평생 이제 반려동물은 아기잖아요. 아기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고 이 아이는 출혈하는 아이인데 병원을 많이 다니고 아팠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십장생 그렸는데 너무 주접이죠 이랬더니 집사님이 빵 터지셔서 아, 너무 좋다고 무병장수하라 이 그릇에 밥 먹을 때마다. 반려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게 된 구선민 씨. 이렇게 판매된 수익금의 일부는 다시 고양이를 구조하고 임시 보호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14년 동안 애들을 가르치다가 저희 반려동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택하게 되었는데 참깨리카를 만나서 그 묘연으로 인해서 저희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이런 제품 판매하는 일부 수익금은 다 길고양이 후원이나 이제 유기견 후원에 쓰이고 있거든요. 소양로의 한 주택가. 구선민 씨 도예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도예 공방입니다. 이곳에서 1차로 디자인을 해서 흙으로 빚고 굽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작년에 그 강원대학교 창업중심대학에서 했던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이제 고양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미대를 가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우연한 기회에 시작했지만 고양이 집사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뭐 여기 그릇에 밥 잘 먹는다, 너무 똑같아요, 너무 예뻐요라고 할 때, 그래도 이제 그런 선한 것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저한테 또 기부라던가 아니면 이제 좋은 메시지로 돌아올 때가 제일 보람되는 것 같아요. 작업하는 틈틈이 반려가족을 챙기는 구선민 씨. 꽁이와 리카, 참깨를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리카야. 꽁이야. 고양이들은 보통 캣타워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 이제 리카 여기 캣타워 위에서 자고 있고. 근데 고양이들은 그래도 뭐 집사분들이 뭐 이틀 정도는 두고서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하거든요. 요즘 이제 자동급식이나 뭐 이런 홈캠이라던가 화장실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고양이들은 또 약간 독립적인 면이 있어서. 그날 오후 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구조한 고양이를 새로운 가족으로 입양해 잘 지내고 있는지 와본 건데요. 낯선 사람들의 등장으로 꽁꽁 숨은 루시.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얼굴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아, 네가 바로 루시구나. 평소에는 장난도 치고 애교 많은 개냥이라고 하는데요. 잘 적응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타이거 봐. 수컷이 남잔데 엄마처럼 모성애가 강해가지고 애교 고양이들이 되게 잘 돌봐요. 최근에 구조한 어린 고양이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입양할 가족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이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입양 가거나 좋은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떠한 보호받는 환경에서 시설 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를 계속적으로 피드를 올려야지만 사람들이 보고 아 괜찮겠구나 하고 이제 가족으로 맞아들이게 되거든요.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인 반려. 꽁이와 참깨, 리카와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도움이 필요한 고양이들까지 보듬어주고 있는 구선민 씨. 더 많은 반려동물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하게 꿈꾸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나눠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띠띠 슛! 볼은 나의 친구! 아, 제가 축구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한 달이면 달려왔어요. 제가 왜냐면 또 소문난 축구 매니아거든요. 예. 근데 잠깐만요. 이 축구 경기라고 하면 이 휘슬 소리랑 이 뭔가 이 응원하는 소리랑 뭐 이런 게 들려야 되는데 피디님 이거 축구 맞아요? 아, 오늘은 하늘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랍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축구를 어떻게 합니까? 뭐 하늘에서 뭐 예. 뭐 신선 분들이 축구하신답니까? 예? 공중에서 펼쳐지는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 하늘 위 열띤 드론 경기를 펼치는데요. 영월 드론 챌린지 경기 현장으로 가봅니다. 드론의 도시 영월에서 올해로 2회차 드론 챌린지가 열렸습니다. 영월 관내 15개 초중학교 20개 팀이 참여한 유소년 드론 축구 대회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경기로 아이들의 땀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날, 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 2023 드론 챌린지가 우리 영월 그 뒤에 보이는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아주 많은 분들과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행사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영월에서는 저희 그 4차 산업 분야의 진로교육으로 특히 드론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뭐 드론 코딩이라든지 드론 축구라든지 드론 조종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는 그간에 해왔던 여러 가지 드론 분야의 활동들을 한 데 모아서 우리 학생들이 서로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우리 드론 챌린지 영원에서는 뭐 어떤 순서들,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본 대회는 네. 이제 드론 축구, 단체전, 개인전, 그리고 드론 코딩, 그리고 기타 진로 체험존이라고 해서 AR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월이 제가 봤을 때 이 드론과 관련된 뭔가 드론 스포츠, 이 드론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드론 축구 대회잖아요. 네. 그러면 뭐 우승팀 뭐 1, 2, 3등 뭐 이렇게 네. 등수를 가일 거고요. 네. 혹시 우승하면 뭐 있나요? 뭐라도 있나요? 네. 뭐 이제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영월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식 드론 선수단에 등록이 돼서 앞으로 뭐 향후에 뭐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기량을 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드론 축구 대회를 포함해 올해는 대회 분야를 좀 더 확장했다고 하는데요. 다채로운 드론 경기가 펼쳐지는 현장 함께 즐겨볼까요? 드론 시티 영월, 드론 실증 도시 영월에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드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참가한 모든 학생 환영하고 성대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 챌린지의 서막을 알렸는데요.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가운데 치열한 예선전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자, 드론 축구 조별 예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일단 잘 모르고 봐도 뭔가 막 이렇게 드론도 날아다니고 재밌기는 한데 혹시 드론 축구 일단 어떤 종목인지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자, 이제는 많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드론 축구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경기 중에 보시면 물론 10개가 떠다니기는 하지만 10개가 다 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아래쪽에 보면 꼬리표가 달려있는 드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표가 달려있는 드론만 골대를 통과하면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두 대의 드론은 공격수고 네. 나머지 세 대의 드론은 수비수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못 들어오게 막아야겠죠. 또.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서로 드론끼리 뭐 이렇게 쳐내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막고 공격하고 월드컵 못지않은 열기가 한가득 드론 축구도 마찬가지로 전략과 기술이 승패를 좌우하죠. 여기까지 좋았어. 그러니까 다 같이 넘어가잖아, 그렇지? 오늘은 우리 축구 감독님. 네. 방금 전에 이제 예선 경기로 육등초 친구들이 펼쳤는데 네. 져서 좀 아쉬우시겠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자기 노는 시간도 포기해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해왔는데 준비한 모습을 다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아니, 옥동초는 그럼 이제 경기가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남은 경기 없나요? 한 경기가 더 있는데 저 경기에 따라서 또 저희 축구에도 자주 나오는 경우의 수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아직 완전히 탈락이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쵸. 디펜딩 챔피언. 작년 대회에서 우승. 네. 작년 그렇죠. 우승팀으로서 다른 팀들의 경기를 살펴보니까 올해 대회 수준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중학생이 나오니까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중학생도 비슷한 거 보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그 우승자로서의 어떤 그 약간 거만할 수도 있지만 자신감이죠. 멋져. 근데 그 말은 공격력은 부족하지만 다들 수비가 강해서 아닐까요? 과연 강할까요? 과연 강할까요? 지금 어느 초등학교? 맞아요. 지금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몇 승 몇 승? 13승. 그러면 오늘 이번 대회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승! 우승! 결승 가서 네, 우승! 네, 신천 이길게요. 방금 다시 신천초! 신천초, 얘네가 너네 이긴대! 신천초, 꼭 잊어버릴 거야! 알았어! 드론 축구 예선전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는데요. 열정적인 응원이 경기장을 가득 메웁니다. 경기장 한켠에선 드론 코딩 대회와 드론 시뮬레이션 같은 각종 드론 체험도 진행됐는데요. 드론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조종해보면서
아이들이 드론과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뭔가를 지금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코딩 해가지고 저기 꼬리 나오는 거 그런 거. 아 코딩을 해가지고 이거 프로그램을 이게 입력해가지고 이제 드론이 여기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드론을 막 조종할 연습을 해야지 막 바닥을 보면서 뭔가를 유심히 보고 있던데 뭐 보고 있었던 거예요? 조종하는 게 아니라 네. 코딩을 짜가지고 코딩대로 네. 드론이 움직이는 거예요. 드론 코딩은 미래 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첨단 기술 중 하나인데요. 요즘 드론 쇼 많이 보시죠? 드론 쇼 네, 네 많이 하죠. 드론 쇼 네. 많이 보시죠. 밤하늘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는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코딩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가 미리 계획된 대로 다 드론을 위로 올려서 아 네. 그러면 네. 그런 거군요. 코딩 드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일일이 다 조종을 즉석으로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이렇게 움직여라 미리 이렇게 명령을 만들어 놓는 그렇죠. 사실 드론이란 게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산업 그렇죠. 중에 하나잖아요. 네. 드론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또 이용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많이 드론이 이용되는 거는 뭐 방제가 되겠죠. 촬영과 방제, 아~ 뭐 농약 살포라든지 아니면 산림 방제라든지 오, 네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산불 감시 쪽으로 지금 영월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조금 더 드론이 대형화가 되면 이제 크레인 용도로 아~ 네. 저도 한번 드론을 체험해봤는데요. 드론을 실제로 조종해보니 생각보다 더 흥미진진 재밌더라고요. 드론의 미래 가능성까지 엿본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날아다니는 드론 플레이로 박진감 넘치는 승부의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드론으로 펼친 공중전, 막상막하를 내달린 접전 끝에 치열한 준결승전 결과는? 자 지금 진짜 많은 강팀들을 물리치고 우리 두 학교가 드디어 결승에 진출을 했어요. 자 우리 먼저 녹천초등학교부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타고나죠. 타고난 재능?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마차초등학교는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저희는요 일단은 응원을 너무 잘해줬고요. 우리 팀 동료들도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결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각 팀의 우렁찬 결승 진출 소감과 함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결승전의 결과는? 녹전초! 시상식을 끝으로 대회는 마무리됐는데요. 하늘을 높이 날아오른 드론처럼 아이들의 꿈과 열정이 이뤄낸 우승이죠. 자 오늘 영월에서 열린 2023 드론 챌린지 우리 드론 축구 대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어린이가 함께 해봤습니다. 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 드론 기술처럼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미래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높이 날아오른 드론처럼 우리들의 꿈도 날아올라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원하는 곳이 바로 나의 일터. 일터를 찾아다니는 그들을 위해 나주가 나섰다.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놀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까지 가득했던 디지털 노마드인 나주. 일과 쉼과 그다음에 여유를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주의 그 멋진 자연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들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공감해보고자 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 8박 9일간의 여정을 담아봤습니다. 지난달 총 18명의 디지털 노마드들이 나주를 찾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의 직업은 대부분 프리랜서. 저는 서울에서 올라온 오서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온 곽다인이고요. 현재는 본업으로는 툰이라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툰을 연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부업으로는 웹디자인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업무는 거의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일반적인 카페 아니면 저희 집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노마드라고 딱 써있어서 아 이거는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전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게 또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업무 공간 1인 1실의 쾌적한 숙소 에너지 신산업 체험회 전문가 멘토링까지 디지털 노마드라면 끌릴 수밖에 없는 혜택들이죠. 그리고 한전하고 KDN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저희 체험하는 것들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그 배터리 산업협회에서 재활용, 재사용 배터리를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한국전력 등의 에너지 공기업을 둘러보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가상현실, 2차 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됐는데요. 그저 체험에 그치지 않고 관광산업 그리고 창업 아이템으로서의 에너지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전이 지역 이전을 했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와서 방문을 해보니까 지역 사회와 많은 상생을 이루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기는 일상 속에서 쉽게 이용되지만 오늘 체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좀 놀라웠습니다. 여기 나주가 공기업이 16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라는 점을 느꼈고 그리고 혁신도시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그 환경이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서 살기도 좋은 도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자유로움.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활동하다 보니 선배나 동료가 없어 불안할 때도 있죠. 그래서 선배들을 모셨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서 일상을 이루신 또 디지털 노마드를 먼저 해보신 그 다음에 여기서 창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멘토들이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는데요. 참가자들은 물론 멘토들에게도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에답게 새로운 이제 분야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보고 저도 이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었지만은 해보지는 이제 못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분들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지금 상황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모두 무료. 대신 참가자들이 꼭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바로 팀별 프로젝트입니다. 우선은 각 팀별로 각 주제를 나눠주셔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눠져 있고요. 또 그 각 주제별로 이제 나주에서 뭐하지? 또 알리베, 또 이제 에너지 신산업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체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또 이분들이 그 후에 결과 보고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적용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으니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나주에서 관광을 하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나주에서 뭐 하지? 라는 주제로 나주 관광을 좀 나주 관광에 대한 장점과 방안점들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어요. 팀별 프로젝트 결과는 1차적으로 참가자들끼리 공유한 후 마지막 날 포럼에서 발표하게 됐는데요. 무려 나주 시민과 공무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등이 참가하는 자리였답니다.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도 물어보니까 저희는 그 여기 명찰에도 있듯이 나주시 살고 싶어요 단이라는 주제로 정주 여건이 나주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나주에 청년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가져와서 제안을 하는 발표를 주제로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그 시내에 다니는 버스가 표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꼭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용 생산대 전기로 더 나은 나주, 디지털 노마드가 모일 만한 나주를 위해 객관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한 참가자들. 좋은 점을 얘기하면 하루가 다 가도 끝이 안 나니까. 네, 짧은 시간이어서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에너지 프로슈머로서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나주시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알려주셔서 외부 인원들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뭐 다양한 정보들 알려주셔서 저희 쪽에서는 감사할 따름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프로슈머로서의 네,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에너지 프로슈머 그다음에 아리백 이것에 대해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본연이 지금 하고 있던 일과 융합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거기서 연결하는 것도 일이 됩니다. 아리백 그다음 관광 아리백 홍보 이런 것들도 저는 사업의 아이템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과 심의 함께하는 행사라더니 일만 하냐고요? 그럴 리가요. 나주와 주변 도시의 관광지를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전국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정착하거나 돌아다닐 수 있지만 어디가 좋을까 찾아보는 것도 일. 디지털 노마드인 나주가 그 일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사실 이 나주라는 곳을 알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여기가 창업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알려지지 않고 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주라는 곳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8박 9일 동안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에게는 든든한 일터가 생겨서 좋고 지역은 우수한 인재를 불러들여 좋고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마련된 2023 디지털 노마드인 나주 어땠나요? 좀 2차 전지나 3D 프린팅 이런 거는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또 그런 걸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고 또 후반부에는 그 나주에 이제 근접한 지역들을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런 지역들도 또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서도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해서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나주곰탕을 정말 굉장히 맛있게 먹어서 다시 오고 싶습니다.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쇠로 꼽히는 디지털 노마드. 나주가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가 되는 그날 기대해봐도 되겠죠? 포항하면 생각나는 먹거리는 바다향 가득 품은 새콤한 물에 쫀득고소한 과메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것 조용조용한 맛이에요.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포항에 와야지만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다가올 여름보다 더 뜨거운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핫한 메뉴가 떴다. 과연 포항의 어떤 특산물로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을지 지금부터 그 맛의 한 수를 공개합니다. 지역 특산물로 만든 이색 메뉴를 찾아서 도착한 포항의 한 레스토랑. 이곳을 찾은 손님들의 원픽은 바로 요 음식이라는데요. 대체 뭘 드시고 계신 거죠? 저기요. 새로 만든 함박스 스테이크요. 함박스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아, 함박스 스테이크 안에 포항의 특별 식재료를 숨겨놓으셨구나. 그쵸? 아닌가요? 아니면 소스 안에? 아니면 반숙란? 대체 뭐죠? 여기 포항초가 들어간 함박스 스테이크예요. 아, 포항초 너러구나. 땅이 품고 동해바다의 바람이 키워낸 포항의 특산물 포항초. 그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주방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곳에서는 살짝 데친 포항초를 잘게 다져서 함박스테이크 반죽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함박스테이크에 포항초를 넣을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셨을까요? 예, 원래 함박스테이크 가게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와서 고기는 맛있게 먹는데 야채를 안 먹는 모습을 보고 어떤 야채를 아이들에게 먹이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시금치를 함박스테이크에 넣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저희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시금치를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찾아보는데 저희 인근 지역에 이제 포항초를 파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서 시금치를 조금씩 받아서 작년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함박스테이크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이 소스에도 포항초가 들어간다는데요. 최고의 맛, 최상의 배합 비율을 찾을 때까지 장사를 마친 후에도 메뉴 개발을 멈추지 않으셨답니다. 포항초를 처음 넣었을 때는 얼마나 길게 자르고 얼마나 짧게 자를 건지 그리고 만들고 나서 또 어떤 모양이 될 건지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넣으면 고기 색깔이 나야지 맛있어 보이지 또 너무 초록색이 너무 많이 나면은 또 맛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런 식감이나 그런 맛적인 부분에서 그런 비율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계속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 맞는 비율과 맛을 딱 찾은 것 같습니다. 저희 스테이크 자체에 이제 포항초가 다 들어가서 소스에 따라서 함박스테이크가 총 다섯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파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초를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포항초가 안 들어가는 메뉴가 있습니다. 함박스테이크를 만드는 반죽은 물론 함께 곁들이는 소스까지 포항초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거기다 고명처럼 올린 반숙란을 터트리는 요 퍼포먼스도 입맛 돋우는데 한 몫을 한답니다. 아빠의 마음으로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포항초 함박스테이크. 포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독특함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 애들이 시금치를 잘 안 먹는데 여기 다져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작게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냥 뭐 부담 없이 네,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해 보여요. 그냥 일반 함박스테이크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고기겠구나 싶은데 포항초가 들어가지고 더 건강한 함박스테이크처럼 보여요. 스테이크 자체도 너무 맛있지만 이 안에 또 포항의 자랑 포항초가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 시금치 전국 최고 아닙니까? 몸에 좋은 포항초 함박스테이크로 맛있게 먹어보세요. 포항의 대표 관광지 영일대 해수욕장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SNS의 핫한 먹거리. 어느덧 국민 간식으로 자리한 믿고 먹는 닭강정. 오늘의 두 번째 포항초를 활용한 이색 메뉴입니다. 아니 이게 포항초 닭강정인가요? 예, 이게 포항초 닭강정입니다. 그럼 이 안에 포항초가 들어있는 거예요? 포항초가 들어있진 않고요. 제가 위에다 뿌려드립니다. 이렇게요. 이게 포항초 닭강정입니다. 아는 맛의 무서움, 닭강정의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 포항초의 등판. 이런 기분 좋은 맛의 하모니는 언제나 대환영이라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집에 방학 때마다 갔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할머니가 텃밭에서 시금치를 뽑아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향토 음식을 가지고 뭔가 해볼까 하다가 이제 포항초를 고르게 됐고 이제 포항초와 함께 접목시켜서 좀 대중적인 음식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닭강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에서는 포항초를 활용해 다양한 닭강정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바삭하게 튀긴 달걀, 포항초 가루를 뿌려 먹는 기본 메뉴와 직접 만든 포항초 소스를 올린 크림 닭강정. 마지막으로 포항의 대표 관광지를 형상화한 메뉴도 있답니다. 저희 닭강정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메뉴에 그 포항초 가루가 들어갑니다. 크림 할라피뇨랑 초링크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크림 할라피뇨에는 보통 이제 할라피뇨가 올라가고 그 위에 크림 소스가 올라가는데 크림 소스 안에 포항초 가루가 들어있어서 크림 소스가 이제 좀
녹색을 띄어요. 초링클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위에 양파 튀김이 올라가고 그 위에 치즈가루랑 그 포항초가루가 올라가요. 색감이 좋고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만든 이유가 저 포항 스페이스워크를 형상화해가지고 양파 튀김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네. 뽀빠이도 사랑한 슈퍼 에너지 푸디를 우리 사장님들의 특별 레시피로 즐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포항초를 가루로 내서 활용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는 이제 삶아가지고 막 이제 뭐 올려서 해볼까? 그건 너무 모양이 안 좋고 튀기는 거 튀겼는데 이것도 관리하기 너무 어렵고요. 이렇게 싱싱하지 않으면 튀김도 안 되거든요. 맨날 싱싱한 시금치를 맨날 놔둘 수는 없잖아요. 금방 시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질 잎처럼 파스타 바질 그 가루가 들어가는 것처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말을 내게 됐어요. 포항초가 들어간 닭강정. 아이들의 입맛은 물론 우리 어머니들 취향도 제대로 저격했답니다. 포항초 좀 더 뿌려주세요. 네, 포항초 뿌려드리겠습니다. 빡빡빡. 고맙습니다. 자칫 물리거나 느끼해질 수 있는 닭강정의 맛을 확실히 잡아준 포항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치즈가루 같은 거 많이 뿌려가지고 먹는데요. 우리 나이에는 이 포항초 가루를 뿌려서 먹으니까 덜 느끼하고. 빨간색 양념에 녹색 가루를 뿌리니까 이뻐 보여요, 너무. 그래서 이쁜 치킨 같아요. 제가 먹은 치킨은 양파로 스페이스 워크 모양으로 흉내낸 것 같아서 되게 보는 재미도 있고 치즈가루도 뿌려져 있고 포항초 가루도 뿌려져 있어서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포항초 먹으러 포항으로 놀러오세요. 지역을 사랑한 열정 사장님들의 특급 레시피. 포항초를 활용해 만든 포항의 특색을 살린 음식. 그 맛의 한 수를 꼭 한번 즐겨보세요.